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7.79% 하락, 나스닥도 7.29% 하락, 반도체 지수도 8.34% 하락, 독일도 7.94% 하락. 자, 미국은 서킷 브레이커스가 발동됐고요. 낙폭이 너무 심하니까요. 상당히 전 세계가 낙폭이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상해종합지수 오늘 얼마나 추가 하락할지 몰라도 3%대 하락이라면 전 세계 하락폭 중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니케이도 5%대 하락입니다. 자, 환율도 급등 다시 하면서 1200원대까지 급반등하고 있고요. 엔달러 급나가고 있습니다. 유로화도 급나가고 있어요. 반대로 봐야 되니까. 강달러 기조 완전 무너지면서 약달러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일 마감됐던 야간선물 옵션 시장 1.26%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된 미국 선물에서는요, 다우존스가 다행히 2%대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2.28%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감세 발언도 했고요. 자, 우리나라도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서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FED가 글로벌 증시 패닉에 90조 원 긴급 투입한다, 이런 뉴스도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구구절절 다른 이야기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일단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51% 하락, 코스닥도 2.7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좀 아쉬운 것은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여기 강하게 반등까지는 좋았습니다. 저항권이라고 동그라미 딱 쳐놨죠, 그죠? 여지없이 밀립니다. 이것이 정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압축해 나가면서 수익이 나고 있던 부분들은 잘 챙겨 나가고, 중장기로 포트폴리오 구성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여기 부위에서는 축소하라,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LG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 화학, 삼성 SDI. 자, 밀리는 것이 당연히 보이는 그런 권역에서는 차익 실현 잘 해 나갔어야 되고, 셀트리온 삼행제가 전일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프로스콘도 상당히 장중에 유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까지는 버티볼 만하기 때문에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KMW도 여기 오늘 저점을 과연 무너뜨리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시장 낙폭 대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미국 지금 선물이 강하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으니 그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장 초반에 흔들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선물이 아까 2.2% 상승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더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좀 반등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포로님, 토끼님, 희망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어느 종목 할 것 없이 낙폭이 상당히 과한데,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 잘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십시오. 코저께는 단기 신고가도 경신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 뭐 시알라님이 댓글도 남겨주셨던데, 어저께 차익 실현했다,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신 거예요, 그죠? 손실, 다른 종목들 엄청난 손실 구간인데 시알라님이 차익 실현 65,000원권으로 알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방망이 길게 들고 가면 되지 않는다,
안타만 노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홈런 때릴 장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추스리면서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은 욕심부리지 않고 차익실현 쫙쫙 해나가면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상당히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지고 있는데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27% 빠졌어요.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아까 2%대 상승해서 또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5분 봉상 봤을 때 크게 밀리지 않고 적당히 눌려주고 다시 재반등 반드시 좀 나와야만 오늘 한번 상승 전환 오늘 한번 상승 전환이라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락 멈추고 반등 오늘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10시 반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그나마 그죠? 그나마 잘 버티고 있거든요. 추가 하락한다 해도 2860 여기만 지켜낸다면 일단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너무 과하게 빠졌어요. 그죠?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가 매수세 내지는 선물 세력들이 서로 충돌한 상황에서 차익실현 물량 좀 넣으면서 반등을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다. 샬라님 들어오셨네. 65,000원 아닙니까? 단가가 또 샀어요. 65,000원 단가면 어저께 7만 손절이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알기로는 단가 65,000원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가 이 시장이 낙폭이 그렇게 심한데 잘 버텨내요. 그죠? 일단 기관도 어저께 사줬고요.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이 그렇게 어저께 1조 2천억인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 시작합니다. 7만원 익절. 그렇게 해주셔야죠.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100%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는데 참 시장이 폭락장에서 플러스 났다. 참 박수 칠 만하네요. 축하합니다. 그죠? 자, 디스코 반가. 몸이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방송하러 쉬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죠? 지금 목소리도 사실 오늘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틀 쉬어버리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죠? 자, 생전도 반가 반가. 자, 저는 그냥 펑크 내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닥터케이 채널에 보시면 동영상 재생 목록 그 옆에 보면 커뮤니티라고 씁니다. 그게 반드시 방송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남깁니다. 보셨으면 봤다라고 좋아요 한번 표시해주면 몇 분이 봤구나 이렇게 제가 알겠죠. 표안 하면 제가 몇 분이 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지켜야 될 선들은 지키고 있고 셀트리온이 여기 밑으로 안 무너지면 좋은데 그죠? 뭐 시장 상황에 대비해 본다면 이거 무너진 축도
아닌 거니까 6만, 16만 5천 원 여기만 안 무너뜨려도 여기 한 16만 6천 원 여기를 기준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기만 안 무너뜨려도 양호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좋기로는 어저께 여기를 안 무너뜨리면 참 좋은데. 신기할 정도로 안 무너져요. 신기할 정도로 안 무너집니다. 지금 코스피 0.40% 하락 출발, 코스닥 1.03% 하락 출발했는데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빨리 돌아서는가, 그죠? 그 섹터가 강세 섹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사 들어오는데, 그죠? 기관이네요. 일단은 기관이 1,400억 지금 사 들어옵니다. 코스닥은 기관에게 쌍끌이 들어와요. 일단 이러면 일단 다행입니다. 코스피 플러스권 전환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 그러면 잘 챙겨 먹고 여기 매수 포인트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54,700원 매수 포인트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57,000원권 가면 또 팔아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SK하이닉스하고 겹치니까 삼성전자로 집중해서 삼성전자 오늘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KMW 플러스, 셀트리온 제약 플러스, 셀트리온도 플러스 직전. 자, 미국 선물 시장이 강세를 보이니까 같이 반등합니다. 글로벌이 하나입니다. 그죠? 글로벌이 하나예요. 자, 이게 유지돼야 되는데. 미국 선물이 유지돼야 돼요. 셀트리온이 좀안 빠지긴 안 빠지는데, 그죠? 위에 저항이 보입니다. 일단 저항이 보여요. 자, 강하게 사 들어가진 마십시오. 강하게 사 들어가는 날 아닙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너무 낙폭 심해요.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포인트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많이 처진다 싶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LG화학도 여기 앞전 직전 저점 라인은 지키는 그런 시도.
핀테크 쪽으로 오늘 반등세 나오고 있네요. KG 이니시스, 그죠? 일단 매수 권역이고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여기 상단에, 그죠? 있죠? 단알 너무 가볍고. KG 이니시스도 관심권에 있습니다. 네, 가능한 한 신규 매수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피하는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컨트롤 잘 하셔라. 양봉 하나 써더니 그대로 때림입니다. 때림 밀어요. 똑같이 움직이네. 이거 뭐, 그죠? 워낙 급등락을 하니까, 아까 2.2%였거든요. 1%가 요, 조그맣게, 콩만큼 보여요. 밀리니까 또 같이 밀립니다. 미국이 밀리니까 같이 그대로 밀립니다. 와, 또 하락 전환인데. 그러니까 사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땡큐. 야, 그래도 지금 현재 제한테 찍히는 카운트는 39명이 찍히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같이 하시는 분들이 아침 방송에 거의 한 40분 정도는 돼요. 그죠? 여의치 않아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분들까지 치면 아침에 한 150분 정도 그죠?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셀트리온 잘 버티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진짜 잘 버텼는데 어쩔 수 없이 밀리네요. 그죠? 자, KMW도 시장 대비해서는 참잘 버티고 있는 중인데 오늘 진짜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그죠? 야, 이 선물 봐봐요. 계속 밀려. 참. 여기서 반등을
2% 3% 정도 강하게 반등이 딱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만 다음을 논할 수 있지. 그죠? 여기 저항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저항은 가볍게 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대로 때리밀리면서 쭉쭉쭉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완전 안 좋은 겁니다. 올라가도 안심 못해요. 25,000간 또 밀릴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도 8,270 이런 권역에 가면 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하락 추세가 한번 이렇게 전환되고 나면 좀처럼 잘못 넘어갑니다. 이게 너무나 눈에 잘 보이니까 좀 아쉽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실망할 정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분봉이 완전 안 무너졌기 때문에 빨리 올라타면 돼요. 빨리 올라타야 돼요. 빨리 올라타서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빨리 올라타서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지금 스트레이트로 조금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2% 같으면 작은 퍼센테이지 아니거든요. 선물로 따지면. 위로 올라오니까 또 매도한테 또 두들 맞는 겁니다. 두들 맞고 있고. 그죠? 여기서 공방에서. 그죠?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보합 그리고 강세를 보이면서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그죠? 약밥 정도 권이고 하이닉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외로 그죠? 큰 전광판에 뻘긋뻘긋한 권역이 좀 보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지하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오늘 힘이 좀 없고요. 중국 소비 면세점 화장품 계통이 약간 빨간불 보이고, 자, 엔터 쪽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핀테크 쪽 풍국 주정 이거는 기온차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마스크 여기 밑에 보일 텐데, 마스크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잘안 보입니다. 이게 해상도가 두 개가 달라서 그래요. 옆에 있는 거하고. 마스크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 여기 권역들이 지지권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됩니다. 삼성전기가 12만 천원권, 여기 지지권역 맞고요. LG화학도 37만 7천원권, 여기가 어느 정도 지지권, 그죠? 삼성전자도 5만 4천원권이 좀 지지권인데, 워낙, 그죠? 외국인 또 매도 때리고 있는 거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강한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고, 자, 일단, 포트폴리오들은 지켜야 될선 정도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KH바텍은 잘 끊었거든요.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일본이 출발 상황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1.2% 하락 출발. 환율은 조금 주춤. 야, 참. 참 아쉬워요. 그죠? 전염병. 야, 참. 무섭습니다. 그죠? 미국이 이렇게 폭락할 줄 꿈에나 알았습니까? 그죠? 굉장히 꼬꾸라집니다. 와. 자, 이렇게 돼야 된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댔어. 가다가 밀리는 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강하게 반등해야 됩니다. 이거 직전 고점 뛰어 넘어야 돼요. 아시겠죠? 미국 선물이 여기 뛰어 넘어야 돼요. 마찬가지. 자,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성이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삼성전기 지지권에서 강하게 반등, 2% 가까이 반등하고 있고요. LG화학도 지지권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지와 저항. 주말간에 방송 올렸죠. 그죠? 여기 잘 밀리려 하지 않는 권역에서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알아? 그죠?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알아? 그죠? 적극적으로는 하라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이 엉망이에요. 그죠? 자, 지지권에서 땡겨 올립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아직까지 밀리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강하게 땡겨 올려야 돼요. 양봉 박아야 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해 놓으시면 방송할 때 여러분들 시청하기 좋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많이 힘들 겁니다.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카페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다행히 미국 선물이 상당한 공방을 가져오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플러스권으로도 전환됐었다가 다시 좀 밀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추가로 여기 저점 추가로 저점 깨면 곤란하다. 그러나 반등해도요, 반등해도 안심 못합니다. 반등해도 2000이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코스피는 2000이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할 것이고요. 코스닥도 여기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만 620권역 정도가 상당히 공방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내려오느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저항권이라고 표시를 하는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그죠? 갈 길이 이제 엄청 멀어지는 겁니다.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고, 엄청 할 거예요.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반등은 강하게 해야 되고, 조정은 옆으로 슬슬슬슬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여기 관심 종목군에 올려놓은 종목들 있죠? 일일이 돌려보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군으로 뽑아놓은 거거든요. 시장 안 좋아도 여기 빨간 플러스 권역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죠? 추세가 살아있고 하는 종목들은 반등도 비교적 잘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뭐 엄청나게 빠진 거 없잖아요. 이거 인트럼 바이오는 우리 팀원이 그죠? 사서 위에 저 위에서 차익 실현 지금 잘 챙겨 드리려고 보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부분도 인트럼 바이오 같은 부분도 뭐 진단 키트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윗골이 밀리고 하면 적당히 챙겨 왔었으면 더 좋죠. 근데 일부 물량이라서 오늘 한번 더 보고 있는 중인데 차익 실현 중입니다. 거의 다 던졌어요. 그죠?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죠. Thank you.
자, 시장 다시 밀립니다. 자, 만약에 닥터K 보고 시장이 좀 돌아서는 거 보면 사라고 너 무조건 사 이렇게 한다면 삼성전자 밀려요. 외국인 많으니까 LG 화학, 삼성전기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두드려 맞으니까 좀 그래요. 순번을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자, SDI는 매도가 좀 많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번이 좀 떨어져요. 그죠? 하이닉스 기관이 그래도 좀 붙들어 주는데 추세가 좀 많이 무너졌거든요. 순번이 그렇게 밀립니다. 지금 당장 사는 거 아니에요. 시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못 돌아서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그때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매수 가능한 겁니다. 일부 진단 배팅 한5% 정도 세게 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네이버도 완전 다 무너졌어. 네이버는 무너진다. 별로다. 좀 힘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자, 카카오도 간드랑간드랑.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죠? 어저께 샬라님은 7만원대 잘 던졌다 그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잘한 겁니다 그죠? 자, 5G 종목군들, 강세 보이는 RFHIC, HFR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KMW가 조금 힘이 떨어져 있네요. 자, 이거, 반등하기를 좀 같이, 그죠? 기원해야 되는데. 자, RFHIC는 하락 추세 막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사들어죠. 자, HFR도 잘안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KMW는. 야, 이거 더 밀리면 좀 곤란하거든요. 자, 지금 9시 반 현재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챙겨보죠. 9시 반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 됐고요.
셀트리온이 16만 6천 원만 지키면, 16만 6천 원만 지키면 됩니다. 16만 6천 원요. 여기를 지키고 반등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보유 수량, 외국인 보유 수량을 보시면 증가 추세 있거든요. 증가 추세.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을 적절히 사모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면 보유 수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보나 안 보나 뻔할 테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아마케라든지 내종양 학회 이런 것들이 4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이오 쪽으로 일단 관심이 좀 들어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시장이 폭락 맞으니까 같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하락세는 맞아요. 종목군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죠? 빠지고 있는데 요거 한번 잘 보십시오. 그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어떤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박스권입니다. 적어도 박스권.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이에요. 폭락. 그렇다면 시장이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 아무도 예측 못해요. 솔직히. 솔직히 빠지는 게 더 당연합니다. 왜? 하락의 강도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도치 비슷하잖아요. 지금 아래 윗골이 달았는데 도치보다는 윗꼬리가 좀 더 깁니다만 여기서 양봉을 딱 박으면서 끝내야지 그렇지 못하면 밑으로 내일이라도 또 처지거든요. 자 이렇게 시장이 세게 빠지는데 옆으로 그냥 옆으로 행보 비슷한 정도밖에 아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죠? 그래도 그죠?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니까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 반등 나올 때 시장보다 더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주가가 힘이 없어서 시장이 안 좋으니 밀릴 수는 있어도 자 추가 하락만 더 세게 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버틸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KMW가 다른 애들은 그죠 올라오는데 같이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스스로 평가하기로는 포트폴리오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선방하고 있다. 그 와중에서도 KH바텍과 같은 종목들은 수익도 냈다.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 단타 매매 두 번이나 성공이고, 그죠? LG와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참이 된 부분이 있고 동참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같이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의견 제시한 거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폭 큰데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이 하루에 7% 8% 빠져요. 그죠? 시장이 하루에 7% 8% 빠진다고. 그죠? 자, 일단은 미국 선물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일단은 위로 강하게 가야 됩니다. UBQ 홀딩스 단가 얼마입니까? 단가 얼마예요? 모양이 KMW하고 비슷하죠? 그렇다면 여기 반드시 찍혀야 돼요. 그죠? 46,700원 반드시 찍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한다면 58,000원까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려면요, 53,000원을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53,000원. 최근에 그래도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뜨문뜨문은 들어오고 있으니 46,000원권 이탈하는지 여부 잘 챙겨보십시오. 지금 매수하려는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시장 안 좋아요. 돈 들고 계십시오. 닥터K한테 죽어도, 때려 죽여도 너 매수해라고 한다면 LG화학 매수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UBQ 홀딩스보다 저라면 LG화학을 하겠습니다. 한번 사고요. 처지면 두번 사고 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패스하십시오. 패스하십시오. 시장의 주도주도 아닙니다. 그죠? LG화.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종목을 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저항권에 매수, GG에서 매수, 121권역인 삼성전기도 GG에서 빨간불 보이죠? 60일권역인 여기까지 단타 치러 가는 겁니다. 지금 중장기를 쭉쭉 들고 가는 때 아닙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 38만 8천원과 39만 7천원 정도 여기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간다면요, 여기 첫 번째 매수, 밀리면 여기 두 번째 매수, 적당히 하면 단가 여기거든요. 반등하면 거의 풀었습니다. 삼성전자 들어가지 마세요. 그죠? 플러스 나긴 나고 있는데, 그죠?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죠? 제 말에 지금 삭까 막까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시장이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돌아서려고는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돌아서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반등하려고 하거든요. 스캘핑. 여러분들이 못 따라하기 때문에 추천 못 합니다. 그죠? 말 그대로 스캘핑은 전업 투자자만 할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정도는 뭐 5%,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종목군들, LG화학, 삼성전기, SDI, 삼성전자. 이 정도는 5% 정도 사들어갈지 몰라도,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기관 외국인이 패대기를 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강하게 물량 실어서 사는 날은 아니다. 아직까지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딱 가지고 계세요. 삼성전기, LG화학,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빨간불이 막 들어오잖아요. KH바텍 뭐, 그죠? 카카오. 근데 이세 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순서는 LG화학, 삼성전기, 삼성전자 순으로 관심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포르님은 전업 투자예요? 전업 투자자 맞으십니까?
아까 여기서 깨지니까 던져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캘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스캘핑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단타 매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시그널 다 날려드린 거거든. 여기서 처지기 전에 매도 그냥 자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아닙니까? 여기 힘 떨어진 거 보이거든요. 매도 하면서 처지는 거 수익 잘 챙기는데 주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냥 가만 보고 있으면 그냥 먹었던 거다 토해내요. 그죠? 아니다. 아니면 단타 추천 못 해요. 근데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뭐 직장인이다. 그렇게 하시면 좀 전에 단타 시그널도 날려드린 거 보여드렸고, 자, 유료 회원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중기 매수자.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같이 팀원으로 합류하셔서 같이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은데. 유료 가입해야 될까? 근시안적인 접근 하지 마시고, 시장 안 좋을 때수록 판단 한번 잘못하면 손실이 커지거든요. 그 손실을 막아주는, 그죠? 그냥 마구 들이대면서 매수하려는 거 막아주는 그것도 좋은 리딩이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자, 매수 우선순위로 둔다는 LG화학 안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기 안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안 밀리고 있어요. 시장 코스피 약보합권으로 강하게 땡겨 올렸습니다. 지금. 뭐안 봐도 비디오 똑같이 움직입니다. 미국 시장 선물 시장 다시 2%대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니까 같이 또 반등. 그죠? 이거 반드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흐름을 더잘알수 있습니다. 자, 2%대로 장 초반에 또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반등 시도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다시 같이 흔들흔들 하다가 같이 반등 시도. 그죠? 똑같아. 자, 한 주연님, 듣고 계십니까? 한 주연님, 투자의 책임 본인한테 있습니다. 본인한테 있는데요. 사 들어가고 싶은 종목 있으면, 그죠? 5% 가능합니다. 5% LG화학 삼성전자 5%씩 사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5%씩만 사들어가요. 5%씩만. 그죠? 공식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야, 아까는 뜨문뜨문 하더니 지금 왜 한다? 시장 반등하는 거 보니까. 그죠?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종목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종목, 아까 마이너스 비슷할 때살 걸. 그거 아니라니까. 그죠? 시장이 돌아서는 게 먼저 중요해요. 시장이 돌아서니까 이거 추가로 지금 외국계 매도세 막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이 반등하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5% 매수 의견 드릴게요. 그죠?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안 빠지잖아. 그죠? 이런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조금 더 좁았자, 조금 더 좁았자, 0. 몇 퍼센트 아닙니까? 근데 반등 강하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3%, 4% 막 가거든요? 그러면 확인하는 거, 그거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 다행히 조금 안정 찼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선물이 2% 안팎으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이 그게 맞춰서 반등 시도 나오면 좀 같이 반등하려 하고 밀리면 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나중에 10시 반에 크게 밀리지 않고 플러스 전환한다든지 하면 같이 반등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지금은 짧게 안타를 치는 구간이지 홈런 때리려 하면 되지 않는다.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이 수익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가 밀린다든지 하면 차익 실현 해 나가야 되고요. 손실 구간에 있는데 저점이 무너진다든지 하면 그 저점을 이탈할 때 무작정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말씀드리는 와중에 KMW 플러스 전환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래꼬리 좀 당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살수 있다 말씀드렸던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런 포인트들 한번 잘 공부해 보셔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상당히 힘들고요. 패닉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힘내시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요. 공부 좀 해보시고요. 닥터케어였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